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겨울에 난로에 뗄 감용 나무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자, 이쪽에 2019년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을 이렇게 비워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장작을 만들어서 난로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가 있으면 지게 지고 올 텐데요. 지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르마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실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어다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나무가 많이 있고요. 겨울을 날라면 나무가 좀 부족할 것 같아 갖고요. 산에 가서 더 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하러 같이 가시죠. 자, 요 구르마를 끌고 나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하러 가는 곳이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금방 갈 겁니다. 자, 이동해서 영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하러 왔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지퍼가 이렇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굴려서 싣고 갑니다. 자, 이런 데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크게 잘라져 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톱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일부 가벼운 것들은 제가 여기서 굴려서 벌써 가져갔습니다. 더 올라가면 또 나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준 나무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굴려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자, 나무를 어떻게 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 놓으면 됩니다. 자, 굴러갔는데 요 돌 밑에 바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보여서 잘 안 보이고요. 자, 요런데 나무들 잘라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개 제가 더 굴리고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하니까 안 꺼지네요, 영상이. 나무를 이제 실어서 걸터 놓았는데요. 자, 요렇게 큰 나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나무도 필요합니다. 요거 잘라서 불쏘시개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밑에도 몇 덩어리가 있고요. 자, 산에서 자, 이 밑으로 굴려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여기다 싣고요. 자, 여기가 언덕인데요. 또 내려가면서 비가 와가지고 패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피해서 잘 내려가서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르마에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왔는데요. 자, 날씨가 해가 지는 시간은 금방 어두워지네요. 자, 이렇게 싣고 왔으니까 나무를 또 집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뭇가지 싣고 온 겁니다. 이걸 안 들리네요.
이런 것들은 엄청 무겁습니다. 밑둥이 엄청 커서요. 네, 무겁습니다. 자, 일단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는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장작도 많아졌고요. 그래도 겨울을 날려면 여기 가지고 있는 나무 전부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요거 가지고 겨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차라고 그러기에는 뭐 하지만 어쨌든 한차는 한차입니다. 여기 구루마로 또 한차 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작은 것도 필요합니다. 수수개용으로 쓸 거니까 이런 건 그냥 살짝 톱으로 살짝 키워서요. 불쏘시개라고 하고요. 예, 자, 산에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는 많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없지 나무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는 얼마든지 있고요. 자, 제가 요즘 바쁜 일이 있어 갖고요. 요즘 바다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금요일쯤이면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 갖고요. 또 금요일부터 열심히 또 바다에 나가서 낚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금요일 이후 토요일부터는 또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보시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해가 다 저물고요. 1등을 켜놓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급하더라도 한 일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나무도 밤에 합니다. 이죠?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 나무 정리를 싹 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